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확진자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동안 연장 시행되는 가운데 지자체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고비로 보고 특별 방역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상주의 한 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흘 만에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4명. 전파력이 강한 특성상 확진자 다수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제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의 근무 인원을 보강하여 쉽고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최근 한 주를 살펴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확진자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첫 발생 이후 4주차 만에 1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변이 검출률은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면 오미크론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50%를 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증화율이 낮은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무증상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설 연휴를 방역의 고비로 보고 오는 20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 대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방문하되 최소 출발 2주 전 백신 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을 받으시고 이 동시에는 개인 차량 이용과 휴게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여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3주간 연장에 따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종전처럼 밤 9시까지로 제한되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대형마트, 박물관과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에 대한 방역 패스는 내일부터 해제돼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